너만 내게 전해지진 않을 걸 알았어. 간절한 네 맘. 마음에 드는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을 만드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귀엽다. 조금 저랑 잘 맞는 사람이 있어가지고요. 네, 한 분으로 추렸습니다. 그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왔으면 좋겠네요. 유리 씨는 레고 키링을 만들러 갔습니다. 후이후이 님은 머그컵 공예를 하러 갔습니다. 머그컵. 자, 다음 닥터 님.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아, 누가 올려나.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샤리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귀엽네요. 그리고 닥터 조님은 향수를 만들어. 다 찢어졌네요. 마음에 드는 사람 뒤에 있나 보다, 닥터 조님. 저는 닥터 조님이 그 묘리 씨한테 갈 줄 알았는데. 다음? 고민되는데. 저 어디로 갈까요? 아무도 안 오는 것 같은데? 어떡해. 떨려. 저 평소에 레고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뭔가 이 기회로 한번 해볼까. 네, 되게 조립하는 거 되게 재밌어요. 왜 말해요 비밀인데. 오, 김스타님. 저는 혼자 계실 줄 알고. 저는 김스타님, 김스타님 네. 기다렸어요. 진짜요? 네. 아, 감사합니다. 김스타님은 머그자를 만들어 갔습니다. 오. 하고 싶은 거 하셔야죠. 갈게요. 안녕. 근데 우리 다 막 그 닥터존님 의외라고 막 그랬어요. 의외라고? 유리님한테 갈 줄 알았는데. 맞아요. 저기 그런 얘기 했어요. 완전 틀었어. 뭐지? 사람 마음이 막 들었다 놨다. 뭐 하는 거야? 귀여워. 그러면 여러분은 다 누가 어디 있는지 알고 오시는 거죠? 또 한 번 오셨나 봐요. 아, 진짜? 이럴 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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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여기로 오신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거는 혹시 다들 어떻게 오셨어요? 저 혼자예요? 너무 속상하다. 두 명 남았네요. 네. 아까는 오해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약간 서운했거든요. 그게 그런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풀게요. 네. 네, 여러분, 보범님은 레고를 만들러 갔습니다. 오. 네, 세트적인 출발하시면 됩니다. 기다려요. 네. 뭘 기다려요? 허허이. 무슨 성공사가 없네. 닥터 조 오셨어요?
아, 전 진짜 혼자 만드는 줄 알고 얼마나 쫄렸는데요. 아, 그래도 혼자가 아니신가 봐요. 저는 근데 모범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것 같아요. 티 났어요? 네. 여기 또 누가 안 오셨으면 올까요? 좋겠네요. 아, 뭐 그래도 좋죠. 근데 네. 네. 저희 둘만 아, 그럼요. 네. 네. 음악 얘기도 하고. 아, 음악 얘기요? 네. 아, 그럼요. 이렇게도 즐겁게 지낼 수 있구나를 깨닫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더 재밌게 시간을 뭔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새로운 거 좋아하시는구나. 네, 새로운 거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코치님 좀 위험해요. 네? 왜 위험하죠? 좀 약간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뭘 잘 모르는 것 같아. 정말요? 네. 들어놓으면 들어놓을수록 이득이야. 코치님은 현실을 갔습니다. 마지막. 네, 축하드립니다. 얍! 혹시 선물해줄 사람은 정했어요? 네, 정했어요. 정하셨어요? 저도 정한 것 같습니다. 전 참고로 저도 꽃향을 별로 안 잡니다. 우리 서로 공유할까요? 뭐를요? 누가 마음에 들었는지? 네, 혹시 그대로세요? 변화... 아, 네, 전 변화는 없어요. 힌트를 좀만 주세요. 사실 아까 조금 오해 있었어요. 네이처 선신가 봐요. 네. 네이처씨 웬일이세요? 네이처씨! 네? 웬일이세요? 웬일이세요? 아니 왜 제자리는 없고 그 두 분이서 막 이렇게 저희가 오붓한 시간 말하고 있었는데 아니 여러분 제가 대화도 해보고 싶기도 해요. 근데 왜 네이처 선씨한테 안 가셨어요? 머그컵 머그컵 만들러 가셨잖아요 네이처 선씨. 아, 제가 먼저 왔어요. 그렇구나. 앞이에요. 아, 네이처 선씨는 티처한테 관심이 없나 본데요. 정말요? 그럼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분들의 저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관심이 가는 두 분이 딱 오셨어요. 진짜요? 정말요? 네. 그래서 너무 신기해요. 우와. 편함에 뭔가 조금 왜냐면 아이돌이시다 보니까 네. 기회가 많이 없죠. 조심해야 될 것도 많고 네. 공기 좋은 맞아요. 공기도 쐬보고 싶고 산에 가면 아무도 없거든요. 네. 또 저는 그런 점에서 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나왔으니까 아, 근데 좋은 배려인 것 같아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그 제 거 만지지 마세요. 죄송해요. 그건 안 돼요. 아, 안 돼요? 네. 이거 오직 한 분만을 위한 컵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는 뭐 거침없이 직진하겠습니다. 아, 헷갈리는데? 유리님은 어떤 네. 스타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는... 은근히 저를 안 보고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괜찮은데요? 한번 뿌려보세요 이것도. 그러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에? 저는 네, 마음에 들고 있는 분이 한분 마음에 있습니다.